자, 재빈이 뒤에 6인데요. 뒤에 6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뭔가가 몇개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하나씩 하나씩 설명 좀 하면요. 요렇게 요렇게 일단 설명하고 합쳐서 설명하고. How의 뜻은? 어떻게? 어떻게, 뭐, 어떤. 뭐, 어찌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떻게 어떤 어찌이고요. many의 뜻은 많은. 많은. 그럼 요렇게 합치면 뭐가 되냐 하면요.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오케이. 어떻게나 많은 이란 뜻이에요. 어떻게나 많은. 그 다음에 캐러트는 뭐예요? 캐러트. 당근인데 S 붙였으니까. 당근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다 합치면 당근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몇 권의 책 하고 싶으면? 몇 권의 책인지, 몇 권의 책이 있니? 라고 묻고 싶은 걸까? How many book? How many book? 하면 좀 틀리는데? S 붙여. How many books?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고 싶으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고 싶으면? How many peoples? How many people? 여기 S 안 붙여요. People 자체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S 붙인다고 무조건 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가 보이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There are는 뭔 뜻이에요? 단어할 때 분명히 나오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There are carrots. There are carrots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당근들이 있다. 당근들이 있다. 만약 당근이 3개 있으면 뭐라고 해요? There are three carrots. There are three carrots 하면 3개의 당근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자, there are의 뜻은 뭐뭐들이 있다인데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 있다가 아니고 있니라고 묻는 말이죠. 네. 그래서 there are는 묻지 않는 느낌이고 are there는 묻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s he? 오케이, 누가 묻는 느낌이에요? He is. 아, 이게 묻는 느낌이에요. 네. He is happy. 이러면 그는 행복하니라고 묻는 거예요. Is he 오케이, 위에 거 happy? 읽어볼까요? He is happy. 이것도 읽어볼까요? Is he happy? 둘 중에 누가 묻는 말이에요? Is he happy? 하듯이 there are는 묻지 않는 말이고요, are there는 묻는 말이란 말이에요. 네. 오케이, 뭐라고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오케이, 그래서 몇 개나 있는지 물어봤고요.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죠? There are three There are three carrots. 캐러트야, 캐러츠야. Carrots. There are three carrot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There are. 하니까 마침표네요. 앞에 네. 물어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Are there? How many carrots? 하고 are there? 했으니까 뭐다? 묻는 말이란 말이죠. 개수가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 뭐뭐뭐 하면 된다. 왜 이렇게 방황해? 하고 있으라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오케이. 라고 물어봤더니 There are five there are five mushrooms.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하고 물어봤더니
There are nine. There are nine potatoes. Potato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요. 그렇죠. 놓치셨죠? 오케이. 이외에도 응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콩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eans are there? How many beans are there?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파가 몇 개인지 궁금하면 How many onions are there? 책이 몇 권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ooks are there?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people are there? 오케이. 보이가 남자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oys are there? 여자아이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면 How many she's are there? 뭐래요? How many girls are there? 저 she's가 어디 있습니까? she는 여자 한 명을 그냥 안 많기로 봤자 한국어 she's는 없습니다. she's 한다고 여자들이 됩니까? 이해한 일입니다.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네. 정용.